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이스트 민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그룹 뉴이스트 멤버 민현이 향수 브랜드인 조 말론 런던의 컬렉션 영상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2월 국내 최초 조말론 런던 공식 앰버서더로 선정된 민현은 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블로썸 컬렉션의 영상 티저 이미지를 새롭게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블로썸 컬렉션 론칭에 맞춰 공개가 된 이번 사진에서 황민현은 조각 같은 비주얼과 함께 부드러운 바이브를 풍겼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이 돋보이는 공간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해 한층 더 분위기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는 자연광 아래 유자나무와 함께 상큼한 느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현은 블로썸 컬렉션 최초로 서울에서 영감을 받은 두 가지 향에서 느낄 수 있는 컨셉인 활발한 서울의 모습부터 조용한 분위기의 여유로운 느낌마저 선보이며 봄의 설렘과 함께 서울에 드러나는 상반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민현은 조 말론 런던 블로썸 컬렉션과 함께 봄의 싱그러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영상 공개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민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발머리를 하고 이모티콘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민현은 백금발머리로 변신한 모습으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순백의 동화 속 왕자님 같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민현은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로 청순과 섹시가 공존하는 매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자, 보면은 정말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기고 섹시하고 정말 다 가졌습니다.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잘생긴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잘생김에서 그의 예쁜 비주얼은 보면 볼수록 항상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의 비주얼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놨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뉴이스트 민현이 화려한 금발이 어울리는 빛나는 스타는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우! 이 투표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이 된 투표인데요. 여기서 민현은 총 58%의 득표율을 보이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아, 민현의 금발 너무 잘 어울리죠? 한편 민현은 화보, 음악방송, V라이브 등에서 화려한 금발 헤어를 뽐내며 팬들의 설렘을 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투표에서 민현의 매력 순위에서는 잘생기다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아름다운, 미모, 훤칠하다, 예쁜, 화려한이 나타났습니다. 자, 끝으로 뉴이스트가 컴백을 앞두고 있죠. 5월 11일 뉴이스트가 컴백을 하는데요. 지난 20일에는 JR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더더욱 뉴이스트의 컴백이 기다려집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이스트 민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